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 새마을지도자 서구협의회는 지난 4일 대곡동에서 이부종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5가구에 연탄 1,750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재석 협의 회장은 평화 나눔 문화 확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 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